이것이 송파입니다. 곳곳에서 펼쳐지는 볼거리와 즐길거리, 도심과 자연이 어우러지고 사람과 문화가 소통하는 송파에서는 다채로운 즐거움이 쏟아집니다. 누구나 꼭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도시, 이곳이 바로 송파입니다. 올림픽의 도시 송파에 들어서면 먼저 올림픽 상징 조형물이 우리들을 맞이합니다. 올림픽의 각 종목을 형상화한 조형물들과 잠실대교의 불꽃은 오늘날까지 그날의 영광을 재현하고 있습니다. 답답한 도심의 빌딩 숲을 벗어나 탁 트인 공간으로 여행을 떠나고 싶다면 올림픽 공원이 제격입니다. 웅장한 세계 평화의 문을 지나면 푸른 녹지가 가득한 145만 제곱미터의 넓은 공간이 펼쳐집니다. 이곳은 세계 5대 조각 중 하나로 다양한 야외 조각 작품들과 만날 수 있으며 고대 백제의 유적지인 몽촌 토성과 크고 작은 야외 광장, 소마 미술관,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경기장이 갖춰져 있습니다. 송파는 콘크리트 도심 가운데 서울에서 가장 많은 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장 맑은 하늘을 담고 있는 녹색 도시입니다. 이 중 서울 도심의 유일한 호수, 석촌 호수에 가면 주민의 손으로 직접 가꾼 나무를 따라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으며 주말이면 서호에 있는 서울 놀이마당에서 다양한 전통 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. 송파는 사면이 물길로 둘러싸인 물의 도시입니다. 한강, 성내천, 가미천, 장지천, 탄천 등 송파의 하천을 잇는 27km의 워터웨이에서는 물길 따라 사람의 마음도 이어집니다. 한강변에서는 다양한 스포츠와 휴식을 즐길 수 있으며 한국의 아름다운 하천 100곳에 선정된 성내천은 여름철 아이들에게 최고의 인기 있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. 세계인을 품어안는 어깨 넉넉한 도시 송파에서 때로는 경쾌한 포르테로, 때로는 느릿한 안단테로 송파를 즐겨보세요.